안녕하세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아, 시드니의 가장 멋진 곳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그 근방입니다. 이곳에 핸딩기에 보시죠. 네, 너무 멋집니다. 저는 오늘 그 호주 시드니 우리 애국교민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아, 저는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꼴 보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 국민이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호주 시드니 교민들 만나서 오늘 여러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할 말 해야 되고 분노도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저 SMK 브로드캐스팅 떴다 송만기 오늘 호주 시드니 와서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교민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자, 호주 시드니 아, 참 멋집니다. 저는 사실 호주 두 번 왔는데 이곳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동은 아주 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함께하겠습니다. 야,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카메라가 또 돌아갑니다. 우리 아, 신동호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심장 아프지 마시고 애국활동 더 멋지게 해주시는 우리 신동호 선생님 되시고 백수가 되는 그날까지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예, 아니, 아니, 아니. 새벽 4시까지 여담할 수 있는데,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가 락발라드 가수입니다, 원래. 이게 제 전공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춤추세요. 네, 춤추세요. 자, 요거를 또 한 노래입니다. 기억자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숫자도 떨어져가지고 복지 아파트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억자가 빠지고 떨어져 나가서 숫자도 빠졌어. 와, 무슨 얘기하셨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듣던 노래 그대 그리고 나가는 노래 다시 해주시면 에코 좀만 바람을 가면 인도 땅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시간이 너무 빨리 나요. 멀어진 그 길을 정답해
뺐다고 올려고 고기 안 들으셔. 노래할 때 뺐다. 다 같이 시청하세요. 여기에 좋은 노래들이 다 있으니까.